자,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배웠던 이렇게 업로드하는 방식 이외에 또 다른 방식을 저희가 선택을 해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방식은 이제 이전부터 좀 많이 사용을 했지만은 사실 이거보다 더 간단한 방식들이 있죠. 그래서 앞에서 이것을 설명하면서 제가 이 저장소, 이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데이터 쪽에서 어떤 거냐면요. 저희가 경기 수원시, 그 다음에 일평균 유동인구 데이터라고, 여러분들이 유동인구 데이터라고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이렇게 데이터들이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다운로드 받았던 요거 있죠? 요거 파일을 제가, 드래그를 한 겁니다. 예, 드래그를 해가지고 이렇게 끌어모으면은 이쪽에 이제 업로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걸로 업로드하는 거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끌어든 거하고 동일하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파일을 불러올 때 이렇게 좀 복잡하게 불러오기보다는 여기에서 오른쪽을 누르셔서 경로 복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요것은 판다스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코드를 하나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판다스 위쪽에 선언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썼지만은 데이터를 다시 또 중복해가지고 그냥 요거는 네, 그냥 보여주고 그 다음에 새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d csv 파일을 우리가 가져오게 될 건데, 아까 우리가 올렸던 이 경기도 수원시 여기에서 경로 복사를 하시면은 상대 경로가 복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인코딩 요거 그대로 붙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위 데이터를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헤드를 이용해서 상위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해집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요거 사용한 게더 편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요 기능도 사용할 일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시면은 유동인구 정보들을 쭉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데이터를 봤듯이 상당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 분석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일평균 유동인구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거 남성 유동인구가 있을 거고 여성 유동인구가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일평균 유동인구 아마 요 합한 거 데이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을 데이터를 얘를 기준으로 좀 보게 될 건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 정보들만 나는 좀 보고 싶다. 컬럼 정보들 기준으로 그랬을 때는 이 판다스 쪽에서 또 활용할 수 있는 속성이 있는데 바로 유즈 콜스라고 하는 요 속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유동 일평균 유동 인구라고 하는 것만 나는 좀 보고 싶어. 여기서 엔터 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선언해 주시면 되고요. 또 다른 것을 더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뒤에다가 붙여가지고 일평균 남성 유동 인구,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것들 이렇게 붙여가지고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유즈 콜스라고 하는 요 속성 값들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자, 그러면은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들을, 원하는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올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요 데이터만 가지고 다른 또 예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기 때문에 요것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일평균 유동인구 정보들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코드를 하나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들을 이제 가져오면은 원하는 데이터로 이제 정제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데이터에서 numpy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데이터 분석을 할때 많이 사용하죠. 그 numpy를 이용해서 여기가 뭐 최소값, 최대값, 그 다음에 평균값 뭐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umpy를 이제 불러오고 위에 있는 데이터를 그 numpy 형태로 이제 뭔가 숫자 형태로 통계를 내기 위해서는 위에 판다스로 가져오는 것은 이제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이제 가져와요. 이것을 이제 변환을 해야 하는 겁니다. numpy 형식으로 이제 변환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민 데이터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미니엄이죠. 예, 미니엄 데이터인데 위쪽에 먼저 우리가 데이터 그 다음에 어레이 형식이라고 하는 걸로 선언을 하고 to 그 다음에 이제 numpy라고 이렇게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변환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데이터 어레이라고 제가 이제 그 변수로 선택을 한 것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변환을 하고 난 뒤에 활용을 해 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최소값을 나는 좀 구하고 싶다.
있다고 했을 때는 이제 numpy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min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린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은 그래서 빈데이터 정보들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 코드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자,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이라고 하는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평균 유동인구가 지금 현재 최소가 1.0이라고 하는 거죠. 데이터가요. 그 다음에 이제 맥스 정보를 그러면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여기서 이제 맥스라고 하는 정보들이 있고, 당연히 이제 맥스 최대 거,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맥스 데이터라고 하는 정보들로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1.0과 그 다음에 442.93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1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넣은 것 같아요. 예, 널값 대신에 넣었다 보니까 좀 갭 차이가 굉장히 크죠. 자, 그러면 이제 뭐 그 우리가 평균값 같은 거를 좀 구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엑셀에서 하듯이 numpy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렇게 평균값 정보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시 그 다음에 이쪽 정보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린터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ax 어리지가 아니죠. 데이터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균값이 641 정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이쪽 저장소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 데이터 정보들을 CSV 파일을 불러오고 또 원하는 데이터들을 가져오는 방법들, 그 다음에 그 원하는 데이터 정보 중에서 저희가 numpy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일부 정보들을 이제 통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런 함수들을 사용하는 방법들까지 좀 배웠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한번 실습 한번 해보시고요. 뒤쪽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그런 데이터들, 원하는 데이터들을 뽑아내서 우리가 이제 시각화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